네, 여기 지금 이제 완벽주의의 문제인데요. 제가 링크를 이렇게 되면 선생님은 소진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완벽할 수이 질문 주신 선생님께 제가 어디서 제가 최근에 들은 본 문장입니다. 완벽은 위험한 겁니다. 왜?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완벽은 위험한 것이다. 왜?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.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순간에 망가지는 거지. 지금 선생님께서 물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첫 번째 직장에서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저도 교직 초년에 만났던 부장 여사 때문에 엄청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게 평생의 한이 돼요. 그런데 그 한이 언제 지워졌냐면 제가 병가를 두달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두달 받으면서 가까운 산을 아니 이래서 사, 이, 이 내가 병가가 왔다는 건 뭐야? 이건 나에게 위기가 왔다는 거야.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지. 그래서 가까운 산에 갔는데 산에 갔는데 자꾸 느닷없이 몇십 년 전에 만났던 그 부장교사 뒤통수가 자꾸 보여. 다른 사람 뒤통수가 그 사람 뒤통수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. 한두 달을. 아니, 저 인간이 왜 여기 왔지? 이렇게 하는 정도. 지금 선생님께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다. 근데, 오히려 저는 그때 정말 이상했는데, 한두달 지나니까, 그다음부터 사라지더라고요. 선생님께서 지금 그 선생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건데, 그런 선생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,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 다 쓰지 마세요. 퇴임하고 나서 기운 빠져가지고 연금이 200이고 300이고 그럼 뭐 하나? 놀러 갈 수도 없는데 기운 다 쓰면 70%만 쓰세요. 70%만 쓰는 방법 이따가 맨 끝에 안내해 드릴게요. 그다음 면역력 증진 시